그렇다면 왜 정리를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리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두명 있잖아요. 4학년, 2학년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 방 정리를 싹 하고 청소기까지 자기 방을 다 한번 돌립니다. 매일매일이요. 최근부터 이제 매일매일 돌리게 됐는데 처음부터 정리를 잘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저히 정리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정리 습관을 어떻게 들여줄 것인가에 대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속담 중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 잘될 아이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사로 20년 정도 아이들을 관찰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서는 주로 아이의 성적이라는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 성적 이전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성적이 저렇게 갈리고 누구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해 왔는데 그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리 습관이에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정리 습관이 좋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정리를 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100%는 물론 아니고요. 이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누구는 정리 안 하는데 공부 잘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그런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와 정리 잘하는 아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정리도 잘하고 또 정리 잘하는 아이들이 점점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정리가 왜 공부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중요한지와 그러면 어떻게 정리 습관을 들여줄지에 대한 말씀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잘 관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면 가방이 예쁘게 걸려 있어요. 가방 옆에 예쁘게 딱 걸려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가방이 너저분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저 뒤에 던져져 있거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서랍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서랍에는 책들이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서랍에는 교과서가 어떻게 될까요? 표지도 이렇게 다 구겨져 있고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접혀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학습지나 종이들이 막 구겨져서 쓰레기처럼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필통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딱 열어보면 연필이나 이런 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다 들어있어서 딱 펴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쓸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필통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연필이 있지만 안 깎아놔서 수업 시간마다 그때그때 깎으러 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들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물함을 보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역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정리를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리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공부는 이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요,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뇌라는 것은요, 그냥 쑤셔 박아놓으면 그 다음에 찾지를 못해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보기 좋도록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 책들을 금방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검색을 하면 책 번호가 나와서 찾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책이 소설이면 소설, 철학이면 철학, 심리면 심리, 딱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원하면 들어가서 그 책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심리책이 궁금하다 그러면 심리 코너에 가면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필요한 걸 골라낼 수 있는데, 우리 뇌가 바로 이 도서관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지식을 집어넣어둔 사람은 그 지식이 필요할 때그 지식을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서 그 지식이라는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리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조차 정리가 잘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모든 지식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하고 많이 하지만 얘네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그거 뭐더라? 분명히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이 지저분한 사람은 아무래도 삶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리이기 때문에요. 집 정리, 물건 정리가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엉망진창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 방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 방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물건을 정리하고 이 물건들이 나의 컨트롤 하에, 나의 조정 하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내 삶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내 주변이 엉망진창이면 이 환경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고관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흘러가는 대로 계속 타고 가면서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께서도 내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방정리부터 시작을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역시 어릴 때부터 인생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려면 내 방정리부터 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잔소리하고 혼을 내게 되는 거죠. 너 정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이 방이 뭐야? 쓰레기 더미잖아. 지금 빨리 정리해! 라고 하고 화를 내고 또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냥 놔두거나 부모님이 대신해주는 식으로 문제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리하지 않았다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나쁜 문제들만 더 생겨나는 거죠. 제가 이제 딸이 두명 있잖아요. 4학년, 2학년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 방 정리를 싹 하고 청소기까지 자기 방을 다 한번 돌립니다. 매일매일이요. 최근부터 이제 매일매일 돌리게 됐는데 처음부터 정리를 잘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맨날 책이 없어져서 집안에 있는 책이 어디에 갔겠습니까? 근데 정리를 안 해두니까 아무데나 꽂아두고 나중에 찾을 때마다 헤매고 아빠 찾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울고 하는 일들도 다 있었지만 정리하는 습관을 하나하나 차분히 길러주다 보니까 지금은 책들을 순서대로 잘 꽂아두고 찾아 헤매는 일들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떤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짜증내고 혼내고 부모님이 대신해줬다면, 제가 대신해줬다면 아이가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들을 짚어서 차례대로 계단 형태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알려주면서 아이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정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100점은 아니에요. 아직도 책상 위는 조금 더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일부러 기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도는 하나씩 단계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장난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주말에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실 식탁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거실 식탁을 공부 후에 정리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저녁에 한번 정리하는 것들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러면 청소기도 한번 돌리자라고 해서 미니 청소기 주면 학교 갔다 와서 바닥을 한번 다 청소 자기 방만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 형태로 아이들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아이가 정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방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네라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아이들 정리 습관을 실제로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자세한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